헐, 안 뜨거우세요? 뜨거워도 그냥 끄는 거죠 뭐. 안녕하세요, 블리스입니다. 사실 최근 몇 년 동안 제 운동은 발전이 없는 암흑기였어요. 일상생활에 운동이 압도당해버렸습니다. 작년에 아내가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면서 제 세상이 좀 변해버렸죠. 오로지 나 위주로 돌아가던 내 삶의 대부분이 아내와 제 딸인 바라를 위해서 할애되어야 했습니다. 그건 사실 너무나 행복한 일이었지만 한편으론 제 어깨를 엄청 무겁게 만들었어요. 아내랑 저는 둘 다 자영업자입니다. 출근을 하지 않으면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. 아내는 출산한 지 2개월도 채 되지 않아서 일터로 복귀를 했고 저는 뭐 말할 것도 없죠. 그래서 낮에는 도우미 선생님을 어쩔 수 없이 써야 했습니다. 그래서 어느샌가부터 제 머릿속에는 돈을 많이 벌어야 해 라는 생각이 가득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. 그러다 보니 하루에 3, 4시간씩 하던 운동이 더 이상 그렇게 가치 있는 일로 보이진 않게 되더라고요. 그뿐 아니라 이래저래 체력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 운동을 열심히 하고 싶다는 생각도 사실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. 그러다 보니 전 효율적인 운동법을 많이 찾았던 것 같아요. 더 쉽게, 더 효과적인 뭐 그런 거 있잖아요. 그런데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? 뜨겁지 않고 성냥불을 끄는 방법은 없어요. 뜨거운 걸 알지만 그냥 개의치 않고 성냥불을 꺼야만 하는 거죠. 고통 없이 힘이 세지고 근육이 커지는 방법은 없습니다. 모든 것에는 대가가 따르는 거죠. 그걸 한동안 간과했던 것 같아요. 이게 바로 제가 생각했을 때 제 운동에 발전이 없다 못해 마이너스였던 이유인 것 같아요. 정말 정말 다행인 건 제가 운동을 아예 놓아버리지 않았다는 것. 운동이 항상 재밌을 수만은 없겠죠. 운동이 재미없는 시기가 반드시 오고 그 재미없는 시기를 잘 넘기는 것이 운동 경력이 쌓여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. 저는 그 시기를 잘 넘기지 못했지만 잘 버틴 것 같아요. 요즘에는 효율적으로 운동을 좀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. 뭔가 비효율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. 특히 근비대 운동 같은 것들은 어떤 부분들은 좀 내가 비효율적으로 무식하게 해야지만 확실히 성장하는 부분이 있고 그렇게 효율적으로 하려다가 보니까 사실 이제 운동의 정체기가 많이 왔던 것 같고 월트 디즈니 애니메이션으로 유명한 회사죠. 1930년대 디즈니는 400편이 넘는 만화 영화를 제작해서 관객의 큰 사랑을 받았지만 금전적으로는 손해를 보고 첫 번째 스튜디오는 파산을 해버렸습니다. 이 모두를 바꿔놓은 건 백설공주와 일곱 난장이었죠. 이 영화 하나로 800만 달러 이상의 수입을 벌어들였고 지금의 디즈니로 남아있게 됩니다. 즉 디즈니가 제작한 영화는 수백 시간의 분량이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백설공주와 일곱 난쟁이 83분에 불과한 거죠. 모든 저의 운동 과정이 성공할 순 없다고 생각해요. 작은 실패도 있고 작은 성공도 있고 큰 실패도 있고 큰 성공도 있겠죠. 이 모든 건 당연한 과정이라고 받아들이고 그저 내 할 일을 묵묵히 다시 해나갈 수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. 저는 앞으로 백설공주와 일곱 난쟁이 같은 메가 히트를 만들어 보기 위해서 운동을 다시 열심히 해나갈 생각입니다. 물론 그 과정에서 어쩌면 파산할 수도 있겠죠.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진짜 나약하다. 그래도 퇴근해야죠.